하나, 둘, 또 셋. 이렇게? 안녕하세요. 채널 유튜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회의실 포차로 돌아왔는데요.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저희도 엄청 긴장되고 어색하고 그러네요. 지난번에 뭐 바뀐 게 없네요. 네.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에 잘 맞는 종구도 붙여왔습니다. 1년 내내 붙어있지 않았나요?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은 또 데이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가요? 왜 아무도 왜 이분들? 크리스마스는 가족들하고 보내는 날 아니었나요? 저는 크리스마스는 항상 가족들하고 보내서. 아, 크리스마스 날은 가족들과 보내야죠. 2부 때. 오늘은 회의실 포차 직장인의 연애편입니다. 오늘 약간 주제가 연애다 보니까 마진님이 약간 예민한 것 같아요. 아니요, 왠지 모르겠는데. 예민하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아니, 예민하지 않습니다. 일단 처음에 직장인이 되고 나서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는 현재 결혼을 했는데 제 와이프도 소개팅으로 만나요. 네, 직장인 되고 나서 두 번째 소개팅만 해.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운이 좋았죠. 천생연분이었다는 뜻이죠. 그럼요. 와이프 보고 있죠. 근데 사내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약간 이거 대학교 때 CC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르지 않아? 대학교는 4년이라는 기한이 있는데 그럼 대학교는 왜 기한이 있는 게 왜 중요하죠? 아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4년까지만 이렇게. 저는 4년에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네. 너무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건 좋겠다. 지정휴무일 날 같이 쉬는 거. 그것도 그러고 서로 연봉이나 이런 거 알면은 미래 계획을 좀 잘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비슷하잖아요. 저게 마음에 안 들어요.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게 어쨌든 직장인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네, 시간이 없는데 회사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커피 마시고 싶을 때 가서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고 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래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에서는 직장에서 점심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공강 이런 거 없잖아요. 아니 좀 쉬는 타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쉬지 않는데요. 하루 8시간 동안 풀로 하루 종일 집중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럼요. 회사에서 그러라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너무 가식덩어리인데 이거. 그리고 출근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사귈 때 좀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내의 연애를 하면 그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자주 볼 수 있는 거. 진짜 헤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가 차마 결론을 내서 그 있잖아, 사내 연애를 하면 꼭 비밀 연애로 끝까지 하시는 맞아, 분들 맞아요. 비밀 연애가 주로 약간 자기들끼리만 비밀이고 아니요 진짜 비밀로 하시는 분들도 들었거든요. 몇 맞아요.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고 진짜 이제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드릴 때 지금 너네 진짜 사귀었냐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둘만 비밀 연애고 주변에서 다 알고 있고. 근데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자만추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대학생 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직장인이 되면서 돼보셨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리고 계기 같은 것도 많이 없고. 저는 자만추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학생 때도요? 네, 대학생 때도. 그래서 오히려 뭔가 자만추를 한 사람들 보면 신기하다 그래요. 근데 사실 입만추도 나쁘지 않은 게 맨날 만나는 사람들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뭐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막 소개팅을 막 수백 번 해도 괜찮은 분을 못 만나는 경우 있죠. 왜 한숨을 쉬시고? 아니요, 그냥 왜 시비 걸어요? 이렇게 해준 거라고. 직장인들도 연애했을 때는 확실히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면 진짜 잘 만나는 맞아, 듯한. 응. 직장인이 돼서 연애했을 때 제일 달라졌던 점. 직장인은 그 금전적으로 상대적 여유가 있으니까 비싼 곳 가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학생 때 직장인하고 소개팅을 했었는데 좀 놀랐던 게 이게 직장인이 되고 나니까 예약하고 식당 예약하고 가는 게 당연한데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그냥 식당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데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약간 이 생각 했었던 적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아까워요. 맞아, 맞아. 쉬는 날도 짧은데 기다리기까지 하면 짜증나니까 예약은 좀 필수인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차가 생겼으니까 반경이 달라져요. 그래서 근교로 많이들 나가죠. 이제 차가 생기고 하면은 확실히 말씀하시는 그 100일 기념이나 아니면 뭐 1년 기념 이런 거 할 때 선물 그 범위 자체가 확실히 이건 것 같아요. 직장인 되면은 돈은 생기는데 시간이 없어진다. 맞아.
요즘은 직장인들이 소개팅을 이렇게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가지고 요즘은 진짜 어플로도 하기도 하고 진짜 결혼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그 결혼 소개 업체들 있잖아요. 듀오 가인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연애할 때 그럼 사랑만 있으면 되냐? 근데 사랑 말고 또 뭐가 필요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 연애할 때? 너무 사랑하는데 돈이 아예 없어서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안 돼요. 그럼 뭐야 이게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약간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뭔가를 할 때 어느 정도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해야지 더 연애를 잘할 수 있고 더 사랑이 싹 틀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적인 조건들도 비슷하고 취미가 겹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와이프랑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된 게 취미랑 이런 게 너무 잘 맞아서 게임 좋아하고 그다음에 EPL 축구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취미가 다 똑같아요. 보고 있나? 아무튼 결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제일 좋은 게 이제 평생의 친구 생겼다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좋은 친구입니다. 연애를 하는 이유? 연애를 왜 하세요? 안 해도 사실 상관없기는 하잖아요. 어려운 질문인데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약간 본인이 추구하는 게 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직장 내에서 뭐 커리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한다면 솔직히 연애를 할 그런 여유가 없지 않을까요? 살짝 그렇죠. 친구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도 연애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나도 왠지 연애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연애 안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심하면은 야 내일 인천 갈래? 하면은 가서 받아보고 뭔가 친한 친구분이가 다 연애하기 시작하면은 놀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내 편 들어줄 사람 있는 거? 상황이 어떻든 약간 저는 그걸 가족한테서 느끼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가족 다음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가까운 관계니까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확실히 연애를 하면은 약간 점점 결론이 연애하기 어렵네요. 참 이렇게 되네요. 연애하기 어렵죠. 근데 진짜 연애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게 나랑 완전 다른 생활을 살아온 누군가잖아. 완전한 타인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랑 막 감정적으로 엄청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맞춰가고 뭐 이런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점심시간 때 또 소개팅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스겜 만나 점심시간 아니네요? 아니 이런 느낌? 맞아. 딱 이렇게 인사를 하는 순간 그리고 예쁘고 잘생기고를 떠나서 그 느낌이 있어. 맞아. 어쨌든 첫인상이 좀 많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도 제 와이프랑 소개팅해서 만났을 때 와이프가 내가 얘기하면 혼날 건데 한 30분 늦었어요. 와이프가 심지어 연락도 안 됐어. 기다렸죠. 이제 화가 난 상태로 이제 막 누가 헐레벌떡 뛰어와요. 지하철역에서 첫인상 딱 보자마자 풀렸죠. 그렇게 됐어. 보고 있나? 오늘 그냥 이마에다가 여기 보고 있나 이거 편집으로 그냥 박아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보면은 그 뭐지 주말 같은 때 만나더라도 한 3시쯤 카페에서 먼저 만나고 차를 먼저 마시고 맞아요. 차를 먼저 마시고 거기서 괜찮으면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호시국에도 한정된 얘긴데 마기꾼 근데 그러니까 마기꾼도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마스크를 끼면 여기 아래를 다 가려 보니까 맞아. 이상적인 연애 형태는 뭐라고 생각해요? 약간. 이렇게 연애해보고 싶다? 그거를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겠네. 전 지금이 좋습니다. 저도 이미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유럽 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딱 신혼여행을 유럽을 갔었어야 되는데 노을 질 때 유럽 판이나 막 이런 데서 딱 이렇게 잔디밭 같은 데 누워 딱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핸드폰 끄고 유럽 여행 가기. 핸드폰 아예 끄고 둘만이 그냥 그냥 뭐 그래서, 지도 같은 것도 종이지도 쓰고 또 그 친구들하고 대학교 때 여행 갔을 때 로밍을 안 해가지고 왔거든요.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막 할 수 있어.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둘이 서로 엄청 믿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싸울 것 같아요.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추억이 될지 이별 여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별해도 추억은 되니까 그죠. 계획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했다가 진짜 그죠. 계획 지키자고 하면 짜증나요. 이런 게 맞아야 연애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맞아야 연애가 되는 겁니다. MBTI도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또 겨울이 오잖아요. 연인이랑 같이 스키장 가가지고 스키장 열심히 탄 다음에 또 따뜻한 컵라면 이렇게 먹는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회의실포차 직장인의 연애편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연애에는 정답이 없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연애와 가치관과 성향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저희는 이랬다라는 거를 한번 참고해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댓글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거의 프로야 진짜.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